안녕하십니까. 군산동 Q&A 국물빵 동화쌤입니다. 예비 중인데 국수 사과형 자습서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는 어떤 개념이 있다 하면 끝나는 거고요. 중학교는 그 어떤 개념을 여러 각도로 보면서 이 개념은 이런 뜻이다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요. 고등학교 때는 어떤 개념이 있으면 이런 개념이 이런 뜻인데 이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적용해서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첨부를 해드릴 건데 이 인생 4대 시험이 있어요. 인생 4대 시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중학교 1학년 첫 번째 시험입니다. 중1 첫 번째 시험, 고1 첫 번째 시험, 수학능력 시험, 그 다음에 고시 같은 시험, 이렇게 네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차이점은 곱하기 10배로 분량이 늘어나고 또 고등학교도 곱하기 10배로, 곱하기 20배 정도로 분량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습서, 출판사마다 학교, 초등학교가 다른 게 국어하면 여러 출판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사보다 맞는 광별 출판사의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이 기본입니다. 근데 이걸 왜 사야 되냐면 초등학교 때는 책 한 권만 달달 외워도 점수가 나오는데 이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을 풀게 되면 이거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스스로 자습서를 읽고 평가 문제집을 혼자 풀어보면서 틀린 걸 찾은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집을 올백, 만점, 열공 이런 총정리 문제집을 풀게 되고 거기다가 고난도 문제집을 풀어야 중학교 때는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을 스스로 풀으면 70점이 나오고 이게 대도시, 대전 둔산동인데요. 저는 대전 둔산동 중심으로 보면 자습서 평가 문제집을 혼자 다 풀면 70점이 나오고 이 올백, 열공, 만점 이런 거를 풀면 한 3권 정도를 풀면 85점이 나오고 고난이도 문제집하고 기출문제랑 여러가지 문제집을 플러스로 풀어야 95점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초등학교 때 학습량을 얼만큼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중학교의 상위권이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이렇게 95점대를 중학교로 유지를 하면서 기초실력을 쌓으면 그 쌓은 것이 바탕이 돼서 고등학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은 기초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수학 같은 경우에 국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아이들이 그 특목고를 가서 선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해서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간혹가다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자습서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를 아이들이 빼먹는 경우도 있고 이게 수학을 선행했으면 이걸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습서 평가 문제를 가뿐하게 풀고 본인이 한 플러스 기본적인 기본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속도 연습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은. 따라서 자습서 평가집에서 자습서, 수학만 자습서 사라고 하는데 수학도 자습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평가 문제집은 그 출판사의 것만 해당하는 것인데 이 출판사 것을 넘어간 걸 참고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고서까지 공부를 하고 참고서를 공부해야 기본서를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자습서, 그쵸? 국수, 사과형, 기가, 한문 뭐 모든 걸 다 자습서를 다 사주시는 게 사교육비보다는 훨씬 쌉니다. 그래서 다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는 총정리가 하나 둘 정도만 풀면 되는데 중학교는 이렇게 각 과목마다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을 하니까 10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거는 보통 수준이고 올백, 만점, 이렇게 열공 이런 걸 풀면 또 늘어나고 거기다가 고득점 문제를 풀면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때는 매일 1시간 정도만 해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전부 다 커버가 되는데 중학교 때는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해줘야 일정 부분 상위권을 갈 수가 있고 또 고등학교 때는
주말까지 다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주말. 그 주말의 차이와 방학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하루에 3시간 정도, 5시간 정도를 공부할 수 있느냐, 중학교 때는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습서보다 문제집 추천하신다고 그랬는데, 자습서 다 하시고 문제집까지 하셔야 상위권이고요. 자습서를 혼자 읽을 수 있어야 학원의 영향을 덜 받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올립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80점까지 올리면 나머지 10점, 15점을 학원이나 이런 데서 선생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또 문제집을 풀려면 자습서를 먼저 혼자 해야 문제집 풀 수 있는 기본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과목에 자습서 평가 문제집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보면 O2를 기본으로 한다라는 것은 참고서입니다. 그러니까 평가 문제집하고 자습서는 출판사별로 나오는 거고, 참고서는 전체 출판사의 공통적인 걸 모은 기본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서와 기본서, 기본서는 또 뭐라면, 참고서가 여러 종류일 때, 참고서가 여러 종류일 때 가장 내가 중심이 돼서 수업하는데 중심이 되는 책을 기본서, 그 다음에 나머지 책들 참고서, 그런 것들 넘어서 굉장히 다양한 등급별 문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도 등급별 문제지까지 풀어줘야, 그렇게 공부를 해서, 자 보세요. 자습서 하고 평가 문제집 하고 어떤 기본서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열공이나 이런 종합 문제집 풀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고난도 문제집 풀고, 이렇게 푸니까 초등학교 때는 한 과목이, 여러 과목이 한 권에서 나왔는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다 하면, 이렇게 종합되는 것도 있지만, 과목마다 자습서, 평가 문제지, 기본서, 고난이도를 해야 되니까, 과목마다 다섯 권이 되니까, 국수사과형 하면, 다섯 과목만 치더라도, 25권이죠? 자, 스물다섯 권에다가, 고난이도 문제지하고 열공 하면, 30권에다가, 플러스 10권에서 40권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초등학교 때는 한 다섯 권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게 40권에서 최근에는 50권까지 늘어나니까, 이게 1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공부법. 그럼 속도를 올려야 돼요. 그럼 속도를 뭘로 하느냐? 자습서나 교과서를 혼자 스스로 빠르게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고등학교 때에 나타나는 풀어야 할 양, 교과서 양이 있는데, 이 양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다 안 보고, 다 못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혼자 정확하게 스스로 이해하고, 쉬운 거는 혼자 이해하는 연습을 하려면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이 꼭 필요합니다. 동화쌤입니다.